10월 29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규니브라더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총 10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 표창은 2018 대구 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안종일 영상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은 후천적 중증장애인 이남현 성악가가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은 대중예술상의 장애인 연극단 햇빛촌을 비롯하여 음악상의 한홍수, 미술상의 이준석, 문학상의 강남국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며 내년에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은 장애 예술인들이 사기를 고취시키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광양시가 중마권역 장애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중마 장애인 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재활 서비스 제공에 나섰습니다. 이 복지관은 광양시가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에 지상 2층 연면적 2,709평방미터 규모로 건립공사를 시작해 마련한 것입니다. 복지관은 광양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법인 삼동회가 중마권역 4,100여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39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한 장애인 복지관은 상담과 재가복지, 주간보호, 직업지원, 권익옹호, 의료재활, 정보화 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이 식당도 장애인들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기능 강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물리치료라든가 작업치료 또는 심리치료, 미술치료 이런 치료 기능이 아주 강화된 곳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취업, 장애인들의 취업을 알선을 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취업에 잘 적응을 할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이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뒤늦은 개관식에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주식회사 SK E&S가 발달장애 아동들의 더 나은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 사업으로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가 컸습니다. 광양시는 장애인들의 희망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소통하는 복지관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20일 도민에게 감동 주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주제로 제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목포 신안비치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 영상 시청과 함께 수해복구 지원금 전달식, 그리고 복지유공자 36명에 대한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의 날 영상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 증액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등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고, 이 자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 전남 지역 본부에서 수해복구 성금으로 1,9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